네,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2로 미리 보는 콘텐츠, 오늘은 리그앙 32라운드 파리 생제르맹 대 올림피크 마르세유의 경기를 협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토트넘 경기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다른 타팀의 팬분들, 또 다른 리그에 또 관심 있는 경기들을 오늘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그앙 1위 대 2위의 맞대결, 승점 차이는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 라이벌전인 르클라시코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 또 파리 생제르맹은 오늘 경기를 통해 우승 굳히기를 나서야 하고요. 마르세유는 챔스 티켓을 굳히기 위해 양 팀 다 승점 3점이 절실한 두 팀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컨텐츠 밑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샤우팅 콜네임을 댓글에서 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지안 루이즈 돈나루마, 골키퍼 아시라바 하키미, 세레유 라모스, 마르키뉴스, 누누 멘데스, 다닐로 페레이라, 마르코 베라티, 이브리사게의 네이마르, 킬리앙 은바페, 리오넬 메시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마르세유의 선발 라인업, 스티브 망당다 골키퍼, 발랑탕 롱지의 칠레타 차르, 윌리엄 살리바, 루앙 페레스, 제르손, 부바카르 카마라, 마테오 규행두지, 디미트리 파에, 반바비엥, 젠기스 윈드르가 포르의 산파울리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 대 마르세유 맞대결, 또 많은 한국의 축구 팬분들이 이 경기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최근 다섯 경기 맞대결에서는 파리 생제르맹 기준으로 3승 1무 1패, 파리 생제르맹이 조금 우위에 점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마르세유가 8연승을 달리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 정말 빅매치, 또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좋은 경기력을 양 팀의 선수들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파리는 주중 경기 없이 휴식을 취했으나 마르세유는 그리스 원정을 다녀오면서 체력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 체력적인 면을 좋은 분위기로 상쇄시킬 수 있는 양 팀의 전반전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오른쪽이 마르세유, 왼쪽이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네이마르에게 연결했습니다. 네이마르 뒤쪽으로 넓은 공간, 은바페 트래핑, 은바페 슈팅, 연결이 됐고 헤딩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이때 조심해 히스리에 올렸습니다. 혼전 상황에서 PK가 선언이 됐고요. 살리바 선수의 손에 맞았다는 판정. 네, 키커는 역시나 네이마르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 초반에 이르게 PK 좋은 찬스를 얻은 PSG 네이마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마르 다가갑니다. 네이마르 슈팅! 아우! 네이마르의 파넨카 킥을 망당다 골키퍼 거의 뭐 편안하게 잡아내면서 PK 선방을 보여줬던 마르세유. 뒤쪽에서 은바페 박스 근처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이고 네이마르가 뒤쪽으로 연결. 이번에 메시? 메시입니다. 안쪽으로 연결. 은바페 슈팅! 골! 킬리안 은바페! 1대1 앞서가니 파리 생제르맹 선취골의 주인공은 역시나 킬리안 은바페입니다. PK 실축에 대한 그 분위기를 빠르게 골로 반전시켰던 PSG. 역시나 메시 선수의 효과. 메시 선수가 수비수들을 많이 모으고 또 은바페의 직선적인 움직임, 또 공간을 놓치지 않았던 메시의 어시스트. 역시 뭐 리그앙 와서는 최고의 도우미로 흐름을 펼쳐주고 있는 리오넬 메시의 어시스트, 그리고 킬리안 은바페의 골이었습니다. 1대1 앞서가는 파리 생제르맹, 역시나 리그앙 선두의 위용을 보여주는 공격적인 움직임이었고요. 이번엔 반격에 나서는 마르세유. 이번엔 왼쪽으로 파에, 디미트리 파에, 뒤쪽으로 제르센의 슈팅! 수비 막고 올 줄 혼전 상황에서 볼을 걷어냈고요. 역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은바페 왼쪽으로 네이마르에게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네이마르. 네이마르 박스 근처 뒤쪽에 은바페, 네이마르 슈팅! 막아내는 망당다 골키퍼입니다. 오늘 망당다 골키퍼가 뭐 네이마르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모습들을 다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공격을 펼치는 PSG. 네이마르가 박스 근처에서 공간을 만들고 주고받으면서 네이마르가 뒤쪽으로 연결. 메시 뒤쪽에 은바페 주고 메시의 슈팅! 들어갔습니다! 2대1 앞서가는 PSG의 팀의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은
역시나 레오나 메시입니다. 전반 초반부터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메시. 은바페 선수와 둘이 그 좁은 공간에서도 편안하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이번에는 은바페 어시스트, 메시의 골. 오늘 두 선수가 한 골 1도움씩을 기록합니다. 전반 28분에 메시의 골로 2대0을 앞서간 PSG. 주중에 경기가 있었던 마르세유 조금 몸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뒤쪽으로 연결, 파에, 규행규지, 규행규지 슈팅 골! 규행규지! 추격골을 기록하는 규행규지입니다. 마테우 규행규지의 골로 2대1, 마르세유도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요. 침착하게 왼발로 마무리하면서 도나루마 골키퍼도 손을 쓸 수 없었던 규행규지의 슈팅. 약간 역동작에 걸린 것도 있고요. 이 수비상에 조금 아쉬움을 토로하는 포체티노 감독입니다. 네, 빠르게 만회골을 기록하면서 양팀의 간격은 한 점 차. 규행규지 선수는 뭐 역시나 또 트레이드마크인 헤어와 함께 골을 기록했습니다. 전반 막판 정규시간 약 5분이 남지 않은 상황,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고요. 메시가 박스 근처까지 들어왔습니다. 메시 뒤쪽으로 연결, 주고받으면서 다시 한번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메시가 베레이라에게 안쪽으로 그리 슈팅! 오늘 멀티골을 기록하는 케일리안 음바페! 트레이드마크인 골 셀레브레이션과 함께 오늘 멀티골을 기록하는 킬리안 음바페. 양팀의 간격은 두 점차. 전반 막판에 골을 기록하면서 조금의 분위기를 넘겨줄 수 있었던 경기 흐름을 다시 음바페 선수가 골로 PSG 쪽으로 가져옵니다. 음바페 선수에게 박수로 화답하는 포체티노 감독. 43분 음바페 선수의 골로 양팀의 간격은 두 점차. 전반전 추가 시간은 약 2분이 주어졌습니다. 추가 시간에도 공격을 펼치고 있고요. 뒤쪽으로 연결. 음바페 오늘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트트릭을 노리는 음바페인데요. 뒤쪽으로 연결. 헤딩 경합. 볼 뺏어 나오는 과정에서 주심의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81을 미리 보는 리그앙 컨텐츠. 오늘 파리 생제르맹 대 올림픽 마르세유의 전반전은 양팀 4골이 나오면서 3대1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리그앙 1위 대 2위의 맞대결. 역시나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의 전반전. 과연 또 후반전은 더 어떤 골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 양팀의 후반전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 시작과 함께 공격 진영에서 교체 카드를 가져가는 마르세유. 반바디앙 선수가 나오고 세드릭 박캄프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마르세유 뒤쪽에서 윈들 규행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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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행규지가 골을 기록하면서 3대 양팀의 간격은 한 점 차. 계속해서 추격하는 마르세유입니다. 오늘 PSG의 멀티골은 킬리안 음바페였다며 마르세유의 오늘 멀티골을 기록하는 선수는 마테오 규행규지입니다. 규행규지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약 12시 반이나인 것 같습니다. 볼을 잡으면 지체 없이 강한 슈팅을 기록했고요. 거의 뭐 세계 최고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도나루마 골키퍼도 막을 수 없었던 오늘 규행규지의 활발한 움직임. 원정팬을 일깨우는 규행규지의 셀레브레이션과 함께 양팀의 간격은 한 점차. 마르세유가 계속해서 코너킥을 가져갑니다. 디미트리 파에가 준비하고 있고요. 헤딩 경합, 다시 한번 헤딩 경합. 돈나루마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살리바 선수의 헤딩. 그리고 다시 한번 코너킥. 이번에는 편안하게 잡아내는 돈나루마 골키퍼입니다. 경기 시간에 약 10분이 남지 않은 상황. 페레이라 메시에게 연결. 음바페 뒤쪽으로 앞쪽으로 메시입니다. 네 번째 골을 기록하는 PSG의 주인공. 그 주인공은 역시나 리오나 메시입니다.
오늘 PSG의 4골, 은바페의 2골, 그리고 리오넬 메시의 2골. 4대1로 앞서가는 PSG. 아, 오른발로 마무리했던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망당다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었던 그곳으로 슈팅을 보냈던 리오넬 메시. 80분에 골을 기록하면서 좀 마르세유 선수들의 추격 의지를 꺾었고요. 네, 이제 경기 시간에 다 소모된 가운데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고 페레라 선수가 나고 바이날드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추가 시간도 거의 다 소모가 됐습니다. 네,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피파 21호 미리보는 리그왕 컨텐츠 32라운드 PSG가 메시와 은바페 멀티골로 4대2로 승리했습니다. 아, 또 경기가 끝나고 마르세유 감독이 산파울리 감독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포체티노 감독, 또 시원한 승리를 가져가면서 리그 우승을 거의 굳힌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네, 오늘 은바페 선수와 메시 선수의 골로 4대1로 PSG가 이겼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더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